아, 용종. 일단 용종이라는 거는요, 버섯 모양, 어원이 약간 해파리 모양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조직 소견이 아니라 모양을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온몸 어디에나 저런 모양의 혹이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용종을 확실하게 조직 검사를 했더니 어떤 조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용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조직의 성분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용종은 모양을 가지고 붙인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양을 가지고. 자, 두 번째는 근육 덩어리에 혹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근종이겠죠. 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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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육 근자. 아, 역시. 유경혜 씨, 근종 정답입니다. 우리를 네, 예, 예. 우습게 알면 안 돼. 여보, 근육? 아,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나요? 근육 덩어리 근종은 모양은 아닌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아니죠. 근육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덩어리가 있는 거니까 성분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완전히 제거를 하거나 조직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진단을 붙이기가 어려운 이름이에요. 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자궁 근종. 맞아요. 자궁에 그렇게 덩어리가 뭉쳐있는 혹이 근종 말고는 별거가 없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초음파만 봐도 아 이건 대충 근종이다라고 의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진단은 조직 검사를 하고 떼봐야 근종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아, 네. 자, 근종을 맞추신 이경희 씨. 그럼 딱딱한 혹은 뭐라 할까요? 딱 좀. 딱 좀. 절정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엑스레이나 CT를 봤을 때 뭔가 덩어리져 있는 약간 딱딱한 형태, 이걸 다 결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결절도 다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고 확실하게 보게 되면 어떤 조직의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결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성분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 결절을 많이 헷갈려하시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는 분들도 많이 봤지만 딱혹이나 단종은 오늘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와닿네요. 네, 근데 네, 딱 느낌이 뭐. 어, 예. 우리도 처음 얘기하고. 딱딱한 혹은 결절이라고 결절. 예,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액체로 채워진 혹은. 뭐 수종 이런 거 아닐까요? 수종? 예. 수종. 물, 수종이요? 물수자를 써서. 아, 낭종. 이게 낭종. 야, 낭종. 이게 낭종이군요. 낭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머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물 같은 게 들어있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혹은 CT를 봤을 때 확실하게 결절이나 근종이 소관도 꽉 차 있는 것과 다르게 낭종은 안쪽에 액체가 들어있는 게 보여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낭종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만약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 안에 그냥 물만 들어있다. 그럼 박연경 아나운서가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수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점액질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점액낭종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거든요. 수종은 대부분 암이 아닌데 그 안에 뭔가 이상한 점액질 같은 게 좀 지저분하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악성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